본인 위주로 봐줄까요? 아니면 남편하고 같이 봐줄까요? 같이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어떻게 봐줄까? 왜냐, 이 두뇌가 별로 그렇게 딱안 맞아. 아예 안 맞아. 싸움도 잦고. 그 다음에 우리 안땅 기주가 고집 엄청 세요. 네. 성질이 지랄지랄 풍년이다. 근데 이 대주도 만만치 않아. 네?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뭐 돼? 총 나와라, 칼 나와라. 어찌 사냐? 아이 괜찮아요. 네. 응? 아이 괜찮냐고. 왜 물어보냐면, 엄마, 아빠가 좋은 돈, 진짜 빚 좋은 게 살고야. 남 보기에는 정말 예쁜 그림이야. 이세 가족이. 세 가족이 남들, 본인네 집 밖에서 보는 풍경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정말, 오, 잘산것 같아. 예? 어디 놀러도 잘 가고. 어? 그림이 참 예쁜 것 같아. 근데 서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맥없이 싸워. 맥없이 싸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 거 갖고 끄집어서 또 싸우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신랑이 또안 했으면 하는 행동을 자꾸 리바이벌을 해. 뭔 얘기인지 알죠? 어? 그 다음에 내가 아들을 데리고 사는 건지, 예? 남편을 데리고 사는 건지 모르겠대. 아니에요. 응?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네, 하셔야 돼. 맞아요. 근데다가 이게 결혼이 8년이, 8, 9년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생활은 옛날보다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예? 네. 근데 신랑이 좀 밖으로 좀 돌았어요. 뭐 그러니까 어떤 바람을 폈거나 그렇지만 아니면 친구들하고도 홈 밖으로 이렇게 작게 돌았냐고. 자꾸 이제 밖으로 돌았다는 표현이 바람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마시거나 가족보다는 친구들, 이제 주말에 예를 들자면 금요일이다. 그럼 집에 좀 일찍 들어와서 아이하고 조금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약속을 잡아버려. 그게 통보야. 네? 그러면 이제 전화를 잘안 받아, 또. 그럼 이제 본인 어때? 폭파 직전이지. 근데 본인 성격 자체가 또 어떤 성격인 줄 알아? 남자 성격이야. 묻고 싶지가 않아. 어디서 무얼 했는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내려놨어. 네. 예. 그래서 둘 사이는요, 꼭 물과 기름 같은 사이. 예? 그리고 내가 솔직히 인을 그린 같은 느낌이 본인이 좀 많이 있어. 생각, 가치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탐탁지 않아요, 하는 게. 예?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혼은 하기는 싫은데요. 한쪽 구석에는 또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이 조금 있으면요. 진작 애기 안고 나왔어요. 이거 고민 안 해요? 고민하죠? 네.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없어요, 능력. 대주도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가나. 놈주기도 아깝지도 않아. 네.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 마음이야. 네. 이해했어요? 나똥 밟은 느낌 있잖아. 이거를 본인이, 에? 그냥 애기 뱃속에 담고서 딱 낳았을 때 정신 차렸을까? 이 생각했어. 근데 하나도 변화가 없대. 애기가 좀 크면 조금 정신 차릴까? 했더니 변화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애기를 너무 어렸을 때는 그 핑계라도 됐어. 근데 지금 애기가 어느 정도 커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자기가 더 밖으로 좀 돌아. 뭐, 운동을 하는 건지, 뭔 약속도 많다. 가지 가지대. 차 좋아해, 신랑이. 그거는 아니. 차 몰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 그건 아닌데 바빠요. 이리저리 쓸데없이 바빠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음악도 막 쿵쾅쿵쾅쿵쾅 틀었다가 신랑 흉내내는 거야 지금.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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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가 에? 그렇게 돌아다닌대. 근데 인물도 못난이도 아니야. 응? 네. 이게 못생긴 얼굴은 또 아니라 그런다고. 네. 못난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도 완전 못난이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본인 잘나지도 않았어요. 눈에. 네. 제 눈에는 별로. 이게 본인 눈에야. 근데 네. 신에서 봤을 때는 이 얼굴도 못난이도 아니야. 근데 자, 들어봐. 살겠냐, 못 살겠냐, 이거 물어보려고 왔잖아. 점을 봐서 살겠냐, 못 살겠냐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언젠가는 이혼을 할 거야. 중요한 거. 이 남자랑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야. 근데 네. 선택은 너가 해야 되는 거지. 신에서 너 헤어져?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건 저도 알아요. 언젠간 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능력이 생기면 그때까지 좀 돈이 좀 모아지면 헤어질까? 그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그래도 돈을 잘 벌게 될까? 아니야. 그게 좀 그러면 내 살라고? 조금 예, 좀 기대를 하게 돼. 아기가 아빠를 좋아하니까. 아기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야. 차라리 본인이 나가서 버는 게더 빨라. 좀 이해하셨어?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좀. 배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잖아. 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응. 뭐를 어떻게 그냥 직장 생활 하는 거야. 인물 되잖아. 말 잘하잖아. 서근서근 하잖아. 사람한테 아우를 줄 알잖아. 뭐가 부족한데? 머리에 든게 많아야지 무언가를 하는 건가? 아니거든. 본인 영업해도 되고. 말 같은 거저 나가림 시에서 영업도 잘 못하고 근데 시도는 해봤냐고. 할수 있으시다 그런다고. 노력해보시라고. 왜냐, 이 두뇌외가요, 응? 그냥 분기별로 싸우면 괜찮아. 예? 근데 분기별로 안 싸워. 자다 싸움이. 그러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딱 신랑 딱 들어오지. 이 움직이는 그 눈초리가 굉장히 싸늘해. 말도 뭐. 이렇게. 아들, 예를 들자면, 누구야?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신랑한테 딱눈 내리 깔아버리면 게임 아웃이거든. 네. 분위기 싸하거든. 근데 아들 때문에 본인도 많이 참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들이. 먹을 거 있잖아. 그래도 신랑 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애기 거를 해, 본인은. 네. 응? 그 정도로 내 마음이 다쳐버렸어. 근데 이걸 전화위복이 되냐? 둘은 전화위복이 안 돼. 왜? 신랑이 안 고쳐져. 중요한 거 포인트는 이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신랑 자체가 돈이 많이 벌수 있는 직군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사람 자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너를 호강시켜주고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난 아니야. 호감까지도 안 바래요. 응. 성실함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또 노라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본인이 신랑한테. 그럼 결론은 뭐야? 그냥 빳빳이 하고 내가 내 애기 키우면서, 내 일하면서 사는 거.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한 집에서 살대. 각기 따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돼. 또한이도 이게 작년에 엄청 작년, 재작년부터 이 마음이 더 커졌을 거야, 본인이. 근데 올해, 갑진년에는 그래도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언제? 2025년에는 본인이 발동을 해버려. 이 고비를 또 지나면 또 살아요, 몇 년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번 정도 남았다는 얘기야. 이게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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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찍으려면. 응? 그거를 넘기면 살아. 근데 그 고난을 넘기려면 내가 어때야 돼? 이 속이 막 썩어 문드러져야 돼. 지금도 포기 상태야, 본인은. 아예 났어요. 아예 아니에요. 맞아요. 가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 앞에 있잖아. 가정법원 갈수 있어, 본인은. 네? 근데 뭐 때문에 못 가? 아이 때문에 못 간다는 건 핑계고요. 나의 생활력. 그게 제일 문제인 거야.
이거를 찾으셔야지. 이거를 물어보는 게 차라리 답이 빠르지. 아무것도 못해요. 넋 놓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 아닌가? 아니 막상 이혼을 한다고 하면 저는 뭐 친정엄마도 있고 조금 있긴 한데 아기한테 얘기하면 아이가 너무 속상해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또 너무 좋아하고 아빠를 좀 당분간 일을 좀 며칠 간다고 해도 너무 좀 슬퍼하고 그런 거 보면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럼 본인이 참고 살아야지. 그런데 또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있으나 마나한 아빠한테 또 있어서 뭐하나 싶고 다 들어봐라. 나는 누구를 혼내는 사람도 아니고 남의 인생에 관여하는 것도 엄청 피곤하거든요. 응? 근데 오셨으니까 얘기를 해드릴게. 본인도 본인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아 저는 일을 하려고 해요. 일은 할 거고 일을 아니, 할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도 지금도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하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산다고. 그럼 여기서 내 직업적인 것만 들어오면 되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면 배우면 되는 거고. 배우고 있는데 그것 또한 뭔가를 이제 배우고는 있어요. 배우고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이제 펼치면 뭘로 배우셨어? 전 지금 이제 뭐 제가 동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물을 좋아하고 저희 이제 우리 애기 옷 입히고 뭐 이러는 거 좋아해서 옷 만들기 막 이런 이제 미싱이나 그런 거 만들어서 애기 지금 원래는 애기 옷 같은 거를 편집샵을 원래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가격이 지금 돈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강아지 뭐 소품을 만든던가 그런 게 작게 작게 시작을 해서 제일 큰 이제 목표는 애기 그 명품 편집샵을 하는 게 지금은 꿈인데 그게 돈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게 실현이 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거는 그거는 힘들 것 같고 만들어진 것을 파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제가 명품을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에? 명품을 만든다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아동복 같은 거를 파는 거 있죠. SNS에 팔고 막 이런 거는 본인이 가능해요. 작게 작게 시작해서 그거는 가능한데 지금 만들어서 뭐 파는 거 있잖아. 실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고. 그 만들어진 거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거를 아동복 그냥 일반 보세 아동복 있죠. 그거를 차라리 엄마들 상대로 SNS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하실 것 같다고. 큰 돈 안 들이고. 아이 양육하면서 그걸로 해서 점차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늘려가는 건 어떠세요? 센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막 방송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엄마들 사이에서 애기도 인물도 괜찮고. 하셔보세요. 왜냐면 올해 운 나쁘지 않아요. 작년까지는 굉장히 본인이 마음이 10난 90난이었을 거야. 근데 올해는 본인이 작년에 싹 내려놨다니까 개묘년에. 예? 내가 뭐 아니면 도우라고 뭔가 작년 하반기 여름 지나서부터 뭔가 준비하기 시작하고 뭔가 바삐바삐 움직였다고. 이거를 실행해 나가는 건 이제 본인 몫이야. 근데 이혼이 쉽지는 않아. 본인한테는. 이 남편할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 이 남편이 이혼을 안 한다고요? 말만 그냥 가져와 그래 이혼하자 뭐 이렇다 한다 하더라도 딱 이혼 도장 안 찍어요 이 남자. 근데 두 번의 고비는 남았어. 그건 이제 본인 지혜롭게 넘겨가셔야 돼. 차라리 그러면 조금 뭐 주말 부부처럼 멀어 좀 떨어져서 사는 건 떨어져서? 떨어져서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엄마가 일을 지방에서 하시는데 거기를 그럼 본인이 가는 거는 그거는 나는 안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신랑을 보내고 신랑은? 건설 쪽이라서 보내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괜찮을까. 그거 보내세요. 한번 보내봐요. 보내면 오래 있어야지. 오래 있으면 좋은데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 그냥 내 눈앞에 치우고 싶으면 보내. 그렇게 싫으면 그게 답 아닌가? 아니 뭐를 하나 직장이 있어야 돼. 직장을 안 다니니까 그게 그러니까 문제라서 능력이 없어. 능력이 뭐 하나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럼 이제 아쉬운 대로 엄마 있는 대로 보내던가 일이라도 하던가. 얘가 변화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얘 안 변한다.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이거예요? 예, 변했다가 다시 원 원위치로 다시 돌아와.
자꾸. 왜 이럴까요, 대체?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요. 뭐 여기서 조상 꺼내고 싶지도 않고 뭐 하고 싶지도 않아. 응? 고쳐줘 봤자야. 다나, 본인한테 너무 기대. 저한테요? 네. 본인한테 너무 기댄대. 응? 뭐라 그러지? 안 해도 헤쳐나갈 것 같은 여자. 힘들다 힘들다 막 본인 짜증내고 막 화내. 에? 나가봐 좀 붙어있어 봐!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신이 무네요. 근데 결론은 어때요? 얼마 못해. 이게 네바이벌이야. 그리고 답답한 거에 관심이 많아. 뭔 얘기인지 알아? 그 말은 천상유수여가지고 뭐가 요즘에 잘 된다더라. 그 소리 안 해요? 네. 어?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코인이라 그러지. 코인 하면 괜찮다더라. 돈은 있어야지 하지. 예를 들자면 요즘에 뭐가 유행이라더라. 여보 여보 자기 봐봐봐. 이거 요즘에 진짜 잘 된대.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총작 치가 몸이야 몸뚱이가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네가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넌 똥밟은기야. 똥밟은 거야. 그리고 본인도 내려놨다고 하면서 못 헤어져. 이해했지? 못 헤어져. 그러니까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는 본인 손에 달려 있어. 어? 근데 이 남자가 안 떨어진다니까. 돈을 언젠가 벌겠나요? 근데 얘는 자기 사업하고 싶은데 돈도 없으면서 어? 개모순 들어가지고 개모순 들었다고 일단 급하면 저기라도 보내든가 엄마 응? 이해하셨지? 네. 보내든가 이 사람은 살을 풀더라도 확 풀어놔야 돼. 근데 내가 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기운이야, 기운. 응? 기운이 에? 돈을 벌수 있는 기운이 아니야. 그러니까 꼭 능구렁이 같이 에? 자꾸 빠져나가. 돈을 안 벌려고. 안 벌려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 노력을 안 해.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으로 무능력해. 너무 책임감이 너무 없어. 네. 그럼 본인 같으면 막노동으로 나갈 것 같은 거야. 안 나가. 그러니까 미꾸라지 같은 그지? 아닌가?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본인이 이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거는 나중에 전화하면 알려드릴게요. 전화, 제 핸드폰. 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이대로 쭉 살아요. 반복일 거예요. 무한 반복. 그 본인 마음 몰라요. 예? 가슴 졸이고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래서 이 남자랑 이혼 쉽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하셨죠? 네. 네. 전화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